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보면서 항상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 왕생하여 정정치가 될 것이다. 자, 갑자기 부처님의 법신을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이겁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열심히 외라고 했죠. 아미타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다 보면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을 외고 나무아미타불의 영적인 몸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염하다 보면 이름만 해도 돼요. 영적인 몸 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름만 외셔도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시다 보면 그 이름을 외는 내가 아미타불의 법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법신 본 게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 법신 본 거랑 똑같아요. 법신은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자기 견성을 한 거예요. 견성을 하고 나니 아미타불 염불을 하다 견성했으니까 이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이고 아미타불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게 내 법신의 작용, 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법공에 대한 지혜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불 하나로 견성도 하고 법공의 지혜까지 얻어버린 거예요. 이런 양반은 이미 일주보살 됐죠. 그러니까 극락 가서 정정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법신을 보면서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 왕생한다 하는 건요. 요거는 일주보살이 돼서 왕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좋은데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 보기 전에 이미 견성해서 가야 돼요. 좀 이상하죠? 견성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을 제시했다는데 견성해서 들어가는 세계예요. 극락정토가.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방편으로 아미타불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는 게 방편입니다. 아미타불이 모든 걸 도와주시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 자체 이미 아미타불의 위신력이 다 들어있어서 요게 이제 그 컴퓨터로 하면 뭐 단축키 같은 거죠. 요 키 누르면 바로 그냥 거기 가듯이 나무아미타불이를 탁 누르면 바로 극락으로 가게 우리는 접속되게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만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이미 그건 설정된 거니까 아미타불이 이 이름만 되면 무조건 극락 접속되게 해놨으니까 나무아미타불의 키만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다 보면 뭐가 될까요? 견성을 해요. 그렇죠? 아니 모른다랑 똑같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아미타불을 깊게 믿으면서 일체를 몰라 해버리는 거죠. 걱정도 안 하고 극락도 잊어버리면요 바로 접속이 돼서 내 법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법신을 보면서 계속 부지런히 접속이 일어나고 더 부지런히 닦다 보면 일주보살이 되면서 극락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승기신론은 막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부처를 못 봐서 공부가 힘들어?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해봐. 결국 견성해서 결국 들어가서 부처님 본다는 건 결국 자기 진여법신을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